공통 질문을 또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뭐 2020년 차기 총선 얘기 나오기도 했었는데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나 과제나 역할들이 있겠지만은 그중에 저는 뭐 공천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 시청자분들도 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실 텐데요. 이 공천 제도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당의 공천 제도에 대해 평가를 좀 듣고 싶고요. 함께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손질한다면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 후보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우리가 다들 말씀하시지만 예측 가능한 그리고 투명한 공천 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상곤 혁신안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표 시절이죠.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얼마큼 지켜내려는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년 전에 이미 공천 룰이 정해져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면 정말 불가역적으로 이 공천룰을 1년 전에 정해서 바뀔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천 과정 중에서 우리 권리당원에 대한 목소리들이 더 커져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원외위원장 협의회장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 공천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죠. 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고 그럴 때 이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원외에 대한 승리가 결국은 2020년 총선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 공천 시스템 내에 반드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금 남아서 그리고 우리가 그 권리당원 추천제, 특히나 이제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이게 전략공천이든 또는 당대표든 이렇게 해서 개입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우리 추구하는 혁신성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거든요. 이게 비례대표의 반이든 전부 다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미국의 리퀴드 민주주의라든지 일본의 크립토 민주주의, 스페인에서 포데모스라는 당 집행부 투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혁신 기술로 정말 그 밑에서부터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공천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외위원장 의견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유승희 후보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어느 누구나 다 후보님들이 얘기하고 계시다시피 공평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당원에 1년 전에 공천룰을 다 정해야 된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원 106조랑 108조에 따라서 공천에 관련한 당규와 경선 방법은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13 지방선거에서도 거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당원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준수가 안 되느냐. 시행세칙을 지도부에 위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행세칙이 당원을 전반적으로 위배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여성공천 30% 할당제의 경우 기초위원회는 30% 됐지만 강력위원은 30%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예배조항이 있지만 그래도 법으로 정당법에도 30%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은 가장 가능하다. 그리고 시행세칙을 위임하는 것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행세칙이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리당원의 의사가 좀 더 많이 존중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당규 39조에 보면은 국민참여 경선을 돼 있는데 거기에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도 보니까 응답률이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와 당원이 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과다대표되다 보니까 조직적인 동원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인 참여 행위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제도가 좀 더 보강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 참여 제도 보강 말씀해 주셨고요. 서른 후보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선거 제도는 잘 돼 있습니다. 1년 전에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략 공천 최소화해야 한다.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도부가 잘 지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문제라기보다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켜내는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풍토가 혁신되지 않고서는 예, 우리 당의 제도를 논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2000년도 18년 전입니다. 18년 전에 서울 도봉구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는데 전당원 직선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 시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8군데에서 보궐선거를 했는데 다 떨어지고 우리만 됐습니다. 7군데 떨어지고 우리만 이겼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제대로 된 장치를 하고 민주적으로 하면은 시민들이 알아주고 국민들이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천을 제대로 잘하고 민주적으로 하고 공평 무수하게 하면은 국민들이 다 알고 우리 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은 다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지도부의 의지, 그 자세,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뭐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을 준수하고 당 안에 있는 대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1년 전에 이 공천 룰을 확정한다면 그대로 해야 돼요. 적어도 이번 지도부는 반드시 당헌대로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안 그렇다면은 지도부 다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리 좋은 장치를 해봐야 지도부가 안 지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도부들이 그렇게 흔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당 지도부에 대해서 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건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탄핵하겠다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당헌을 지키고 그리고 당을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각오 없이는 이게 앞날이 또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정치 안 할 수 있는 이런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당헌을 꼭 지켜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영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영입해서 시스템 공천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계속 보완을 해나가면서 공천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당헌에 따르면 공천에 관련한 당규는 총선 1년 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지도부는 총선 1년 전에 반드시 공천 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잠재적인 출마 예정자들이 공천 룰에 따라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의 경우 현재 경선이 우리 민주당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전략 공천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은 전국 정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의 열세 지역인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1인의 안정권 우선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당의 험지를 개척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천을 통해서 세대 혁신과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청년 비례대표 1인을 안정권에 배치해서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에 각종 공직선거에서 청년 후보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 당규상의 이러한 추천 비율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도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년 비례대표 1인 당선권에 꼭 배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박주민 후보, 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권력 교체라는 것이 아마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공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지도부가 막대한 공천권을 좀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항상 분란과 탈당 등 잡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시스템 공천이 필요합니다. 당원에 대한 준수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원들이 정말 추천하고 당원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어야만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이후 행보를 위해서 힘을 보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칙들을 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김매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이라든지 또는 유승희, 남윤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이라든지 또 지난 총선 때 아쉬웠던 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안배 당연히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갖춰나가는 과정을 이번 지도부가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역시도 지도부 내부에서의 이야기만으로 이렇게 갖춰나가기보다는 좀 열린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과정도 거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토론이 더 있어야겠군요. 자, 남인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이런 공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상향식 공천, 그다음에 여성 공천 30%, 청년 공천 10%로 돼 있나요? 어쨌든 청년 공천도 프로테지가 있고 또 자격 심사 제도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시행 세칙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년 전에 논의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시행 세칙에서 마음대로 바꾸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한다라든지 뭔가 이런 어쨌든 확정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단지 중앙위원회 자원의 확정만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원에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위해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위원회를 당원에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는 또 시행 세칙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 맘들이라는 겁니다. 시행 세칙을 안 만들어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위원회를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결국은 구성이 안 됐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시행 세칙까지 당원에 명시된 것은 반드시 그 시행 세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해서 다음 총선에 대비해서 여성공천 30% 의무 아래 실질화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그 제가 청년비례 선정위원회 한 경험을 보면 어쨌든 공모를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정책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점 추려서 ARS 투표를 하는 방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비례, 노동 비례, 뭐 장애인 비례, 또 어르신 비례 이렇게 분야를 우리가 당원에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 배심제 방식이든 아니면 어쨌든 그 선정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외부와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청년 비례 대표도 선정을 해나가고 특히 취약 지역도 반드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광원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 정당이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총재의 결정에 의해서 많이 의존이 됐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원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확고해졌습니다. 내 삶을 이제 바꾸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고 당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당의 주인이다. 이런 확실한 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우리 당을 지킬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가장 핵심적인 그 결정 중요함은 공천입니다.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 과정에 우리의 당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당이 뿌리를 확 확고하게 내리고 3대 정당, 100년간의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가 함께 전당대회에 가서 투표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천 시스템을 정말로
원리당원, 우리 당원들이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것이 아까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한 것처럼 확고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지도부가 와서 그것을 시행세칙으로 바꿔서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면 어떤가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면 환호를 하고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이제는 시대적 요청이고 당원들의 요청이다. 그리고 그걸 이제 부인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이 훨씬 정치적 의식이 오히려 정치인들보다 앞서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국민들을 믿으면 되듯이 저는 당원들을 믿으면 하나도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원 중심의 정당이 가기 위해서 공천제도를 정말로 확고하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이어서 황명선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천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당 지도부 선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원내와 원내 특히 원내 위원장님들 많이 아주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만큼 공천이 중요한데요. 제가 보면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과 열심히 하시면 되죠.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이 주인으로서 우리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된다. 이게 바로 자치분권 정당이죠.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이 누구를 심겠다, 가까운 친소관계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안 지켰어요. 지난 우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여의도에 그 우리 국회에서 중앙위원 회의에서 그 연설을 듣고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당원당규에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10명씩 이렇게 칸막이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불공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칸막이 없애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없애고 다시 전체적으로 의견 들어서 정했는데요. 대표나 최고위원, 당 지도부에 의해서 후보가 공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에 의해서 당원의 뜻에 의견을 모아서 선출될 수 있는 분권 정당이 됐을 때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유승희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던 것을 시간이 남아서 잠깐 보완드리면 최고위원 되면 그 멀리 논산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할 수 있느냐. 저는 우리 정당이 혁신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중앙 집권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왜 꼭 당에서만 회의를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나 시도지사 우리 지방정부 시장 군수들도 우리 그 화상회의를 합니다. 스마트 정당으로 가야 되죠.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는 또 당에서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그 현장과 함께 스마트 정당으로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도 앞으로 스마트 정당으로 혁신해서 우리 이 정당이 우리 이 국가 운영체계보다 더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도 그 공통 질문 세 개만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하나만 좀 짧게 뭐 시간이 지금 2시간 좀 넘었지만 짧게 좀 질문을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선거제도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 지지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얘기도 잔깐 그래도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야당에서는 협치의 조건으로도 선거제도 개편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선거제도 개편 필요하다고 보는지 개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분씩만 들어볼게요. 1분씩만. 먼저 유승희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또 표 얻는 대로 의석수를 반영하는 게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선거제도임은 분명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또 장애인 등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다양성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법 개정 필요합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또 승자 독식 구조로 가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개편 방향으로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또 의석수를 득표율에 일치시키는 그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가 다수당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어서
또 우리 당 내에서도 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몸조심이다 또는 거대 양당 간의 짬짬이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선거법의 개정에 큰 방향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른 후보님. 현행 제도를 좀 손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견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견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선으로 해서 비례대표 부분을 선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중선거구제를 흔히 얘기를 하는데, 중선거구제가 되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또는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국민의 정서에도 안 맞고 과거 50대 하던 이런 장치라서 저는 중선거구제에서는 뭐 반대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선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봐야 될 것 같고, 비례대표제를 좀 확대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 점에 우리가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 소선거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선보는 선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선거구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데 찬성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혜영 후보님. 예, 지금의 선거제도는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편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우리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수당일 때, 여당일 때 선도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야당에서 협치의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내세우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주민 후보님. 예, 현행 선거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또 득표하고 실제 의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석 배분 비율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득표한 만큼의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관련된 법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김혜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정략적인 어떤 수단이나 정략적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경계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와 취지를 제대로 살려가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인순 후보님. 네,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은 이제 개헌과 그리고 촛불개혁과제를 이행하는 문제 같이 연동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과연 이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 문제를 갖고 과연 국민들의 이해에 맞게, 유권자의 이해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특위만 주도해서는 안 되고 정치개혁, 재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의논한 것을 갖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어떤 통과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게 되면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 비례성 강화 시에는 또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재정당 시민사회 국민 대표성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에서 합의를 해나가서 반드시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광훈 후보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표시, 그 권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갖출 것인가,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답은 비교적 명료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플러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인데 완벽하게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력구조를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지금 말씀 나온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 소선거구제야 하느냐 이 문제는 중대선거구제는 그 선거구제 안에서 표의 등가성의 왜곡이 심각합니다. 어떤 분은 5만 표로 되고 어떤 분은 1만 표로 당선되는 같은 선거구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 관리라는 선거구 관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퇴행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명선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돼서는 여야 각 당이 다 서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갖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서로 나누기식의 선거구제 개편이 되면 이건 계약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권자의 그리고 지역에 대한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는 독일 명부식의 비례대표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정 후보. 네, 대부분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선구제를 지향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물론 같은 의견입니다. 앞에 그 이유는 다 설명을 하셔서 동감을 하고요. 근데 선거제도 못지않게 선거제도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외 정치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정당법과 그다음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입니다. 이 현재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아래에서는 원외 정치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악정고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당 부활하고 그다음에 원외 정치인 후원의 허용 등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이 선거제도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이 국민께 국회의원의 밥그릇 늘리기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 또 주도권 토론 다 맞춰봤는데요. 끝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1분만 드려서 좀 시간을 좀 더 세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우리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옥살이를 같이 하면서 우리 고문당한 내일을 폭로하면서 많은 분들이 울 때 울지 마시오. 우리가 고문당한 것은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예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호통쳤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지키면서 정치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켰습니다. 탄핵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당시에 아무도 탄핵에 대해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는 삭발 단식하면서 탄핵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불출마로 투쟁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고 김대중 대통령을 지켰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저를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혜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고모 집에서 자랐습니다. 고3 때는 학교 대신 기술을 배우러 직업학교에 다녔습니다. 20대 후반에는 아버지의 암수술과 연이은 재발로 60차례가 넘는 항암치료를 보살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정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지 않는 세상,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성실하게 땀 흘린 사람이 보상받는 세상, 최고위원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고위원 두 표 중 한 표는 우리 당의 최연소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인 기호 1번 김혜영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주민 후보.
예, 이게 나라냐라는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분들은 촛불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꿔주셨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큰 승리를 우리 당에 주셨습니다. 당은 이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이 요구에 부응해야 됩니다. 당이 힘없는 자들도 어깨에 펼 수 있는 그리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면 당은 좀 더 유능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가겠다는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또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면 그 지지와 성원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인순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저는 2011년 민주통합당에 들어와서 그 당시 2012년에 대선 총선과 대선에 정말 승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에서 당 을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민생을 챙겨야 되겠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문제, 이거를 정치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일을 했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 당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국정원 댓글 사건이든 탄핵 사건이든 이럴 때 선도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민생에 있어서 답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생 제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 되고 제가 최고인 되면 바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호 7번 남인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이어서 박광원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개인 날 집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집권 여당이자 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지방선거 대승이라는 그런 활짝 깬 날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들에게 망가진 집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 지고 나서 정말로 왜 졌는지 되묻고 되물었습니다. 절실함의 부족이다. 다른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 우리는 모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절실함으로 또 문재인 후보의 절실함으로 정권교체를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편안함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당을 새로운 100년 정당으로 혁신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하고 2020년 대선 승리하고 연속 집권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야 됩니다. 이번 지도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보시고 박광원에게 꼭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황명선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 8분 가운데서 다 국회의원이시고 저만 지방정부를 이끄는 시장입니다.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 당원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지역과 지방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치분권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만들고 싶습니다. 지방과 지역의 우리 기초광역의원님들, 지방정부 대표자분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우리 자치분권 정당 만들어서 2년 후에 우리 총선 승리 100년 정당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청년과 우리 노동계 대표하는 우리 최고위원님 계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중앙의 권한을 나눠야 됩니다. 대한민국 각 부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모셔서 최고위원 7분이면 어떻고 8분, 9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당의 권한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또 지역에 나누고 그리고 우리 당원한테 나눠서 당원이 주인 되는 우리 자치분권 정당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기호 5번 황명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정 후보. 네, 새로운 지도부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2020년 총선 승리, 2022년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틀을 만드는 것, 그리고 100년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60년 만에 8주를 해서 민주당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 평화경제의 선봉장입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는 원외로부터 시작합니다. 원외 지역위원장 초대 협의회장으로서 202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험지 개척가로서 꼭 총선에 승리하겠습니다.
2022년 정권 자청 출애기틀은 당원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당원 중심의 시스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선대위의 총괄 부본부장으로서 용광로 선대위를 꾸린 경험이 있습니다. 당과 청 그리고 중앙과 지방 원내와 원외 특히 당과 우리 당을 당원을 연결하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과 열심 그리고 뒷심으로 확정해내겠습니다. 강력한 민주당, 백년민주당,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투표 중에 한 표는 기호 6번 박정희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유승희 후보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마이TV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8월에는 8번 유승희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저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서 1995년도 기초위원부터 출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당 최초의 공채 여성국장,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 전국 여성위원장, 선출직 최고위원,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이 된 지금까지 24년 민주당 지킴이로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해왔습니다. 적폐청산 없이는 개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두 팔 걷고 나서겠습니다. 저 유승희가 우리 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우리 당을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8월에는 8번 저 유승희에게 꼭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든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2시간 넘게 진행된 오늘 토론,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주말 이 8.25 전국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당의 비전과 또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누가 최고위원이 되든 정말 화합을 잘하는 최고위원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